안녕하세요. 오늘은 앙금가지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목한 그릇을 준비해 주세요. 저는 23번 팁과 3번 팁을 이용해서 가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. 그릇에 오목한 부분을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가지 모양을 짜주세요. 일직선의 가지뿐 아니라 구불구불한 모양의 가지도 과감하게 짜주세요. 원하는 모양의 가지를 다 짜주셨으면 이제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했어요. 쉽게 탈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확인해 주세요. 보고 들익었다 싶으면 다시 잠깐 더 돌려주세요. 어느 정도 구워졌다 싶으면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반대편으로 돌려주세요. 계속 한 방향으로 구워주면 예쁘게 익지 않고 쉽게 탈수 있어요. 완전히 익은 상태가 아니라서 쉽게 부서질 수 있으니 조심해서 뒤집어 주세요. 다 뒤집은 다음엔 전자레인지에 한번더 구워줄게요. 자,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. 모양도 잘 나왔고, 적당히 잘 구워진 것 같아요. 앙금을 짤때 평평한 그릇보다 오목한 그릇을 이용해 주시면 구불구불하고 더 자연스러운 앙금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갈색으로 조금 탄 가지도 나왔는데요.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앙금가지를 어레인지 할때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드릴 건데요. 지금 준비된 꽃과 떡이 없어서 전에 짜놓은 꽃으로 간단히 보여드릴게요. 모양이 이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세요. 이렇게 꽃 어레인지가 끝나면 준비한 앙금가지를 꽃과 꽃 사이에 원하는 부분에 꽂아 주세요. 앙금가지만 추가해 주어도 훨씬 화려한 케이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. 저번 시간에 배운 램스이어도 같이 어레인지 해볼게요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